어떤 사람이 걱정하지 말고 치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앞에 서 있다가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차는 볼보 V90입니다. 폼나지 않습니까? 야, 정말 폼나는 자동차예요. 생각해보면 이렇게까지 멋있는 자동차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멋있어요. 우리가 외관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면 그 선입견을 반드시 깨뜨려 줄 수 있을 만한 자동차입니다. 어떤 차인지 직접 살펴보시죠. 세상에 이런 차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스타일리시한 차가 있었어요? 닥스훈트 같다고? 요롱이? 물론 그런 거 있어. 근데 예전에는 사실 외관에 대해서 멋지다라고 느꼈던 적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차가 나오고부터는 정말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유럽에서만 출시됐지만 K5 외관 디자인을 보면 야 괜찮다. 그리고 외관 컨셉트도 있었는데 그 컨셉트는 정말 저대로 나오면 산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자동차였죠. 이 차도 보면 세단과 다른 부분은 결국에 이 부분일 텐데 이 부분의 디자인이 너무나 잘 됐어요. 차가 정말 길어 보이고 정말 느슨하게 잘 빠진 느낌이 드는 거죠. 이 낮은 라인이 그대로 이어져서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거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이 차는 크로스 컨트리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클래딩을 이렇게 덧댔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클래딩이 있음으로 해서 차가 오프로더 느낌 좀 약간 지저분한 느낌 이런 게 드는 차도 있을 텐데 이 차는 결코 그렇지 않고요. 휠하우스를 더 확장되게 느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스포츠카들을 보면 어떤 점에서 스포츠카가 멋지게 보이냐면 이 휠하우스와 그 위에 철판의 이 간격이 좁을 때 멋있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지간한 차들 보면 휠하우스가 작고 요만큼 철판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SM7 보면 앞쪽에 휠하우스가 끝나고 그 위로부터 철판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 부분이 두꺼우면 멋이 없어요. 요 부분이 얇아야 더 스타일리시하게 느껴지는데 근데 이 클래딩을 잘 이용해서 요 부분은 얇게 가져가는 거 그래서 차가 더 느슨하게 보이는 거 그게 이 V90 디자인의 어떤 매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램프 같은 경우에 볼보의 특징적인 부분이 이렇게 세로형 램프 요게 옛날 15년 전에 나온 XC90에서 시작됐던 그런 라인을 여기서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볼보라면 요런 디자인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램프예요. 옛날에는 볼보가 너무나 그때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코란도 같은 데도 이렇게 테이프로 세로로 이렇게 붙이고 그랬어요. 모르시나? 이게 단순하게 그냥 디자인을 세로로 했네 하고 끝이 아니라 이게 바로 안전을 추구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트럭이 차의 후방을 치고 사고가 났을 때 승객들의 사망 확률이 너무나 높아진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높은 트럭에서 내려다봐도 제동하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램프를 세로로 길게 장착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차는 크로스컨트리잖아요. 크로스컨트리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크로스컨트리라고 써 있어. 약간 언어 유희같이 느껴지는 게 원래 볼보는 SUV에는 XC라는 이름을 붙이고 웨건에는 V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세단에는 S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러면 볼보 XC90 그 XC가 크로스 컨트리의 약자입니다. X가 크로스잖아. XC가 크로스 컨트리란 뜻인데 그 크로스 컨트리를 여기다가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XC도 크로스 컨트리인데 얘도 크로스 컨트리야? 알 수 없군 이런 이름이 된 거죠. 아니 휘발유를 누가 이렇게 이게 포드의 이지퓨얼이라고 하는 기술이기도 한데 꽂으면 바로 주유하고 빼면 바로 거기서 마개가 닫히는 유럽에는 이런 차들이 별로 없어요. 벤츠니 뭐 BMW니 아우디니 뭐 다 이렇게 채우잖아요. 이거 미국적인 자동차들만 하거든요.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들만 하는데 볼보는 포드에 갔다가 왔으니까 포드의 여러 기술들을 그대로 갖고 온 거죠. 전면부는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르의 망치 같은 것을 그대로 갖고 있고요. 토르의 망치가 워낙 인기를 끌어서 우리가 요번에 산타페 페이스리프트를 보시면 이 토르의 망치가 이렇게 세로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디자인을 볼 수가 있죠. 완전히 성공한 정말 성공적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볼보의 디자인도 옛날 같으면 누가 볼보를 따라했어?
아무도 따라하지 않았잖아요. 이제는 볼보의 디자인 하면 전 세계가 따라가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디자인이 잘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볼보의 디자인이 옛날 같으면 전륜구동 자동차의 어떤 전형 같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볼보의 디자인은 사실 후륜구동 같은 느낌이 더 강하게 듭니다. 전륜구동 기반의 사륜구동 자동차인데 엔진을 가로로 배치하면서 보닛을 길게 뽑고 그러면서 차가 더 스포티하게 보이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이게 어차피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뻔하거든요. 2.0L 밖에 안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크게 한다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살짝 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는 엔진이 위치한 건 여기까지인데 그 앞으로 이만큼을 그렇게까지 필요 없는 공간이 이렇게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고 이런 부분은 볼보 특유의 그런 엔진 마운트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함이 없네요. 그리고 이쪽 워셔액의 위치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게 워셔액이 알코올이잖아요. 워셔액이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불이 붙는 물질인데 일반인들이 누구나 손을 대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다 넣으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워셔액을 이쪽으로 빼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워셔액을 이쪽으로 빼는 이유는 차의 모서리를 들이받으면 보통 워셔액을 이런 데다 배치하게 되면 워셔액통이 같이 깨지면서 수리비가 더 나오기 때문에 워셔액통을 이렇게 뒤로 미는 게 요즘 디자인 설계의 추세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작업해야 되는 것들, 예를 들면 워셔액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냉각수를 집어넣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더 뒤쪽으로 엔진룸 안쪽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던 배터리를 뒤쪽으로 옮기면서 무게중심을 좀 어느 정도 맞추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여요. 그래서 요즘 볼보는 여기에는 배터리는 없고 배터리 단자만 있습니다. 실제 배터리는 뒤쪽으로 옮겨갔죠. 우리가 무거운 짐을 실을 때 무거운 짐을 싣고 내려야 돼서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차는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높이 자체가 무릎 높이보다 조금 높은 정도예요. 허벅지 높이도 안 돼. 그냥 이대로 무거운 짐을 놓고서 여기서 그냥 턱이 없습니다. 턱 없이 그냥 쓱 밀어 넣으면 된다 이거지. 아래쪽으로 이 정도의 수납 공간이 있는데 근데 여기다 뭘 수납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또 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펴면 요거 갖고 뭐 하냐면 짐 같은 게 막 굴러가서 저 안에 들어가서 꺼내기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 많으니까 요 바깥에다가 짐을 놔라. 뭐 쇼핑백 같은 것도 이렇게 세워서 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짐을 놓을 수 있고 여기 쇼핑백 거리가 있고 여기도 거리 있고 여기도 거리 있고 등등등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납 공간, 짐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이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볼보잖아요. 안전의 볼보니까 요걸 기본으로 줍니다. 요게 뭐냐? 요거는 요게 짐을 여기까지 실으면 요 쌓은 짐이 앞사람 뒤통수를 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을 높이 실었을 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네트입니다. 튼튼해. 지금 딱 보면 되게 튼튼하게 잘 만들었어. 왜냐? 이거를 엄청 오래 만들었거든. 볼보는 이걸 기본으로 주기 시작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시작한 때부터 많은 분들이 차박을 요즘 하시니까 그동안 우리가 탔던 차 중에 제일 편해. 여기로 하늘이 보이고 이렇게 누워서 내가 성공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쫓겨났을 때 발로 차면 됩니다. 발로 차면 닫혀요. 짐을 들고 발로 차면 열려요. 이거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되는 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아 물론 살짝 꼬일 수 있어. 발로 찼는데 왜 안 돼요? 나 발로 이렇게 찼는데요? 이럴 수 있어요. 여기 차야 되거든. 이것 때문에 컴플레인이 생길까 봐 그게 걱정되나요? 어쨌든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은 이게 되는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되는 회사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는 이렇게 되죠. 아, 다 되면 좋겠어. 제발 좀. 이거 우리나라 회사들이 이거 해줄 때까지도 계속 얘기할 것 같아요. 이 차가 프리미엄 자동차라는 것을 보여주는 요소들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어요. 일단 에어컨 송풍구가 옆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충분하게 시원하게 이렇게 뒷좌석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노출돼 있으면 안 되죠. 어느 정도 좀 감춰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충분하게 220V 아울렛이 이렇게 있고요. 딱 느껴지는 건 아, 참 예쁜 자동차구나. 되게 고급차에 내가 앉아있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게 그 고급의 느낌이 유럽의 인테리어들을 보면 화려하진 않으면서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어냈는데 그런 것들을 이 차에서도 잘 볼 수가 있어요. 옷걸이 이렇게 마련돼 있어야죠. 당연히 옷걸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형태도 사실 이런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물론 여기다 걸 수도 있어. 여기다 걸 수도 있는데 이거 아니잖아. 차는 트렁크와 뒷좌석까지 같이 활용해서 더 큰 짐을 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동차다 보니까 뒷좌석에 네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젖힐 때 헤드레스트를 알아서 젖혀서
완전히 접었을 때 풀플랫이 되도록 하는 거 한 큐에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차들이 있어요. 이렇게 헤드레스트를 낮춘 다음에 그대로 앉을 수 있는 차들이 꽤 있죠. 그런데 이 차는 이렇게 하고 나서 앉을 수가 없게 합니다. 이렇게 앉으려고 하면 목이 베여서 앉을 수가 없어. 불편한 거 아니에요? 하시겠지만 헤드레스트를 충분히 높여야지만 안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객이 앉는다면 적어도 헤드레스트를 제대로 하도록 이렇게 강제하고 있어요. 후방 추돌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사고예요. 뒤에서 차가 들이받아서 그냥 콩 했어요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그냥 콩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로도 사람이 죽습니다. 인간의 이 경추는 정말 약하기 때문에 경추를 제대로 보호해야 되는데 그 경추 보호 기술이 볼보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많은 메이커들이 이렇게 좀 해줘야 돼요. 제발 좀 해주세요. 볼보는 굉장히 화려해지고 굉장히 멋있어졌지만 이 팔걸이 부분은 아직도 옛날 그대로인 것 같아요. 고급스럽게 생기긴 했는데 이 부품 자체는 그 옛날에서 전혀 나아지지 않은 그런 팔걸이를 보여줍니다. 컵홀더 여기다 놓으면 좀 불안할 것 같은데. 아, 이것도 고급이네. 가만 보니까 이게 시트하고 이 키하고를 맞췄어. 되게 고급스럽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게 딱 있으면 되게 훌랑 깬다. 제가 볼보 V90을 빌린 이유가 있습니다. 외관 자체가 너무나 저평가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프리미엄 외관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는 거의 메인스트림이에요. 기본적인 프리미엄 자동차들은 거의 다 외관이야. 그러니까 그 프리미엄에서 정말 이그제큐티브 세단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S클래스나 7시리즈나 이런 차들 빼고는 다 외관입니다. 뭐 우리하고는 조금 생활 방식이 다르잖아요. 유럽 같으면은 마트를 간다거나 이런 경우에 일주일치 한 달치 식량을 한꺼번에 싣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면 뭐 이케아를 간다고 해도 이케아에서 뭔가 싫어갖고 자기가 와야지 용달을 불러서 뭘 하고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유럽하고의 다른 라이프스타일 때문에도 우리나라에는 외관이 조금 좀 저평가된 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라이프스타일도 이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레저를 즐긴다든지 차박을 즐긴다든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의 라이프스타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옛날처럼 정말 천편일률적인 그런 세단만 추구하는 그런 분위기는 더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관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할 만한 토양은 다 갖춰졌는데 이상한 선입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SUV는 타겠지만 외관은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예를 들면 좋은 승차감을 가장 선호하잖아요. 그리고 넓은 적재 공간을 또 굉장히 선호하고, 그런 것들을 따지면 사실 외관이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볼보에서 V90이 가장 안 팔리는 차입니다. 전체 볼보 중에 가장 안 팔리는 차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가 가장 가치가 높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가장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하고 있는 차라고 생각해서 이 차를 빌리게 됐죠. 스타일만 해도 진짜 멋지잖아요. 인테리어 훌륭하고 달리는 느낌 좋고 좀 더 젊은 느낌이기도 하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기도 합니다. 7,200만원대예요 7,200... 할인. 일단 내비게이션 자체는 이렇게 세로형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 내비게이션 크기는 지금 8인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순 없지만, 실제로 써보시면 세로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편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특히 내비게이션 화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거치해 보면 아세요. 세로로 거치했을 때랑 가로로 거치했을 때 어느 쪽이 내비게이션을 보기 편한가 라고 하면 당연히 세로로 하는 게 더 편합니다. 드디어 올림픽대로에 들어왔습니다. 자꾸 삥뽕삥뽕 거려요. 얘 왜 자꾸 삥뽕삥뽕 하는 거니? 약간 비슷하긴 한데요. 여기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가 여기 이만큼 되게 뚱뚱한 모듈 같은 게 여기 달려 있어요. 이 안에는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지만 속도 표지판을 읽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80km 속도 표지판이 딱 나타나면 80km라고 이렇게 찍어주는 거죠. 찍어주면서 저 표지판이 나타났을 때 조금이라도 저거보다 빠르면 뾰로롱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카메라
시도 때도 없이 알려줍니다. V90을 예전에 시승회 때 잠깐 타보고 처음 타는 건데 지금 타보니까 조금 실망스럽긴 하네요. 이게 터보에다가 슈퍼차저까지 달린 엔진이어서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대단한 느낌은 아닌데, 우리나라에는 D5, T5 이렇게 두 가지 엔진이 나오는데요. T5 같은 경우는 가솔린 터보, D5 같은 경우는 디젤 터보입니다. 이 차는 디젤, 가솔린 중에서 어쩌면 디젤도 꽤 잘 어울리는 차예요. 왜냐하면 디젤 엔진과 가솔린 엔진 블럭을 서로 공유하거든요. 처음에 볼보가 이 두 개를 공유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엔진을 만들 돈이 없냐? 그걸 왜 공유를 하고 있어? 라면서 비웃었는데 이제는 뭐 메르세데스 벤츠, BMW 할 거 없이 많은 메이커들이 엔진을 공유하는 그런 계획들을 내세우고 있고 실제로도 공유하는 엔진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는 아 볼보가 앞서간 거였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니어서 가솔린은 약간 디젤 같고 디젤은 약간 가솔린 같은 그런 느낌을 약간 주고 있어요. 이 차는 가솔린인데도 가솔린이 가솔린 같지 않아요. 약간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이하게 뒤에가 우리 피디님 조사 많이 하셨는데 리프 스프링 갖고 있죠. 리프 스프링 갖고 있는데 그거 포터에 들어가는 스프링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포터에 들어가는 리프 스프링은 여러 개의 철판을 겹쳐서 댐퍼의 역할도 하고 그리고 이 스프링의 역할도 하고 그게 리프 스프링인데 이 차에 들어있는 리프 스프링은 그런 용도가 아니라 하나의 판을 그것도 수지로 만든 하나의 판이에요. 그걸 헨켈이 납품하는데 그 수지로 만든 그 판을 아주 가볍게 해서 휘어졌다 복원되는 이 힘을 가지고서 스프링 역할을 하도록 한 거죠. 코일에 비해서 더 오래 쓰고 더 얇고 더 가볍고 여러 가지로 첨단 스프링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볼보에서도 하이엔드로 가면은 리프 스프링을 사용하고 있고요. 좀 더 가격이 낮은 뭐 XC40이나 이런 쪽으로 내려가면 코일 스프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싼 모델에만 사용하는 게 리프 스프링이에요. 참 사람들 희한해요. 왜들 그렇게 어디 놀러 가면 그렇게 으슥한 데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으슥한 데 가려면 일단 차가 오프로드 잘 가는 차여야 되잖아. 뒷길, 산길 이런 데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꼭 SUV를 사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SUV를 사는 거는 뭔가를 희생하더라도 나는 SUV를 살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프로드를 난 확실하게 달려보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데일리 사용하는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자동차로도 약간 좀 불편함을 겪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차 같으면 오프로드를 주행하는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평소에 주행할 때는 편안한 승차감을 갖고 이런 두 마리의 토끼를 확실하게 잡는 그런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뒷전에다가 딱 이렇게 음악을 틀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귀에다 대고 노래를 해주는 것 같아, 누가. 그런 점에서 되게 섬세하고 되게 좋고 그리고 요 느낌이 여기 콘서트홀 보면 여기 예테보리 콘서트홀이거든요. 그 예테보리 콘서트홀이라고 스웨덴의 자랑이라고 하는 BMW 오디오 시스템에서 볼보에다가 딱 이 맞춤형으로 이렇게 DSP를 장착해 준 겁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이 국가마다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미국 스타일 자동차들은 굉장히 빵빵해서 베이스가 막 이렇게 심장을 때리는 형태로 이렇게 사운드를 내는가 하면 이런 유럽의 특히 북유럽 오디오들은 바로 귓가에서 이렇게 속삭이는 듯한 사운드를 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그렇게 가슴을 때리는 사운드는 아닌데 그래도 꽤 귀전을 울려주는 그런 아름다운 소리를 내주고 있네요. BMW 괜히 이게 알아주는 오디오가 아니네요. 이 오디오를 집에다 갖추려고 해도 한 1,000만 원은 들겠는데요. 오디오 빼고 1,000만 원만 깎아주세요 이런다고. 운전석 시트는 마사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마사지 시트 버튼을 누르면 생각한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잘 돼요. 저는 마사지 시트를 굉장히 무시하는 편인데 보통의 마사지 시트는 공기 주머니를 이용하죠. 그러니까 요추 받침대 기능을 만들면서 요추 받침대 어차피 있으니까 그거 마사지라고 하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차의 마사지 기능은 실제로 허리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개의 손가락으로 미는 것처럼 그렇게 마사지 기능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요추 받침대를 이용해서 하는 마사지가 아니에요. 조수석에 넣나요? 조수석 중요한데. 조수석도 마사지 되죠. 괜찮지?
파크 어시스트는 뭐 요번에 제네시스 G80에 들어가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차에도 그런 기능이 있긴 합니다. G80처럼 원격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은 없고요. 차 안에서 버튼을 눌러서 하게 돼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제네시스는 파크 아웃을 안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차는 파크아웃이 있어서 1열 주차했다가 주차장에서 뺄 때 그때 주차장에서 빼는 게 꽤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볼보가 이름을 그렇게 잘 짓는 메이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추 보호 시스템 이름이 윕스 채찍 같잖아요 약간. 여기 측면 보호 시스템은 사이드 임팩트 프로텍션 시스템이라 그래서, 뭔지 알아요? 십스 후측방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이 있잖아요. 볼보가 가장 먼저 시작했어요. 그런데 후측방 경고를 위해서 볼보는 양쪽에다 카메라를 달았었죠. 근데 그 정도로 열심히 했었는데 요즘은 그 대신에 후측방에 레이더 시스템을 장착해서 양쪽으로 레이더가 있고 그쪽에 차가 있으면 이 사람이 깜빡이 켰을 때 여기다 경고를 해줍니다. 근데 그 경고의 형태가 보통 현대차 같으면은 여기다가 자동차 그림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좀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동차 그림 자체가 그림이니까 그 안에 그 면에 빛을 내는 양이 너무 적어서 그 그림을 봐야지만 아 저게 무슨 뜻이구나를 알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확 불이 켜져야죠. 이 자리에 불이 확 켜져야 됩니다. 언뜻 확인하잖아요. 그때 딱 보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차는 저렇게 크게 이 미러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불이 켜지도록 저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저게 얼만큼 더 인식을 잘 해주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항상 켜지면 의미 없겠죠. 근데 우리나라 메이커들 보면 지나치게 과도하게 켜지는 면이 있어요. 차가 없는 경우는 없잖아. 사실 없는 경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내에서는 계속 켜져 있는 거야. 계속 켜져 있으면 사실 켜지는 의미가 없겠죠. 이 미러에선 사라졌는데 차가 그 자리는 있을 때 그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는 블라인드 스팟이냐 라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블라인드 스팟에 차가 있는데 들어가려고 하면 핸들을 꺾어서 그걸 막아주는 기능까지 제공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세이프티 기능들은 볼보가 가장 먼저 적용한 거죠. 볼보의 시티 세이프티 기능이라는 게 굉장히 일찌감치부터 시작해서 보행자가 있는데 차가 치려고 하면 스스로 제동을 하는 그런 기능을 벌써 10년도 전에 그런 걸 만들어냈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걱정하지 말고 치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앞에 서 있다가, 이건 완전한 기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한 번 정도 막아줄 수 있는 기능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볼보 V90을 시승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웨건이라는 자동차 상대적으로 너무 저평가됐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스타일리시하고 정말 매력적이고 실용적이기까지 한 자동차 V90 한번 지켜볼 만한 자동차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